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북청년 통일공론장 피싸고라입니다. 저는 조경일입니다. 오늘도 옆에 이가영님과 류태린님이 함께 했는데요. 오늘은 최근 북한의 변화, 과연 얼마나 변화가 있었는지 또는 변화가 없었는지 궁금증이 생겨서 한번 저희가 들어가 볼 수는 없으니까 북한의 이미지, 사진을 통해서 한번 저희가 간접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 제가 보기 전에 한번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 가영님은 북한이 좀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나요? 변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 변해야지. 예, 당연히 변해야지.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프트웨어가 똑같기 때문에 예. 안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소프트. 3대 세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아. 의미에서 네. 변화를 큰 틀에서는 안 하지 않았을까. 예, 물론 중요한 얘기. 미세하게 변화한 건 당연히 있겠죠. 네. 예, 당연히 중요한. 그건 있어가지고. 네. 소프트웨어가 한번 안 변했기 때문에 예. 하드웨어는 안 예, 하드웨어는 안 중요하다. 중요한 건 아닌데, 어떻게 예. 보면 그게 이제 본질이 본질이 아니다. 아닐 수도 있지 예. 않을까, 약간 이런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우리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변화가 있는지 뭐 볼까요? 자. 자, 사진. 아, 이게, 이게 뭐로 보이세요? 이렇게 보면? ATM기? ATM기. 예. 은행? 아, 그, 화폐 교환? 네, 맞아요. 이게, 혹시, 외화 교환하는 거 아닌가요? 외화교환 맞아요. 예, 옆에는 이제 류경상업은행. 그러니까, 그냥 ATM기예요. 돈 뽑는 기계. 예. 북한에서 돈 뽑는 기계가 있네요. 예. 평양에 있겠죠. 청진이나 큰 도시에 있겠죠. 되게 예. 새 거네요. 어떻게, 되게. 뭐, 크게 디자인만 차이가 있지, 뭐, 딱 봤을 때는, 그냥 돈 뽑는 기계는 싶네요. 살짝 뭐 일본 거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게요. 예. 돈 뽑아 쓴다는 말은 카드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있겠네요. 이제 북한의 카드인데 전자 결제 카드, 나래 카드네요. 안에는 전선 카드, 옆에는 선봉 카드. 카드를 뭐라고 써져 있네요, 저기. 뭐 네. 설명이 뭐라 써져 있는데. 카드 사용자가 지켜야 할 주의사항. 많이 쓰지 말라 이런 건가요? 아니죠. 아니요, 이거는 아니요. 뭐 구부리지 제가 안 말라. 보여가지고. 예, 구부리지 말고 전기 전자제품 위에 놓지 말고 분실될 경우 즉시 뭐 은행에 뭐 통지해라. 뭐 이거 사실 우리 신용카드에 다 적혀 똑같네요. 있어요. 네. 보면은 지금 은행이 북한에 한 13개 정도가 있고요. 카드 종류만 20여 가지가 된답니다. 오, 많이 있네요. 아, 저는 놀랐어요. 북한에도 20 가지가 넘는다고 카드가? 은행이 또 13개 이상 있다고 하니까. 예, 뭐 물론 이제 국영은행, 중앙은행, 뭐 지역은행, 기업은행, 뭐 무역은행 이런 거다 포함이지만 어쨌든 13개 이상 있고 카드 회사 그니까. 13개가 있다. 오, 카드 신기한데요? 안 썼죠? 없었죠. 예, 저는 ATM기도 몰랐고 중요한 거는 여기 특징이 있어요. 찾아보실래요? 이 카드 앞면이고 이 카드 뒷면이거든요. 선봉 카드가. 아, 이름, 자기 이름이 없네요? 그죠? 아, 예. 이름 무기명이구나. 이름도 없고 어, 유효기간도 없어요. 예. 우리는 카드에 뭐 자기 이름 적잖아요. 네. 예. 그리고 유효기간 뭐 적혀 있잖아요. 북한에는 없어요. 뭐지? 그러니까 저도 그게 궁금하네요. 왜 없지? 어쨌든 북한에도 이렇게 카드가 많다. 예, 흥미롭습니다. 예. 자, 그리고 다음 볼까요? 공유 자전거네요. 1시간에 3달러 엄청 비싸네요. 공유 자전거 타세요? 그 따릉이 같은 게 저보다 더싼거 같은데요. 3달러면 4,500원인데. 따릉이 1,500원? 그럼 1,000 얼마였던 거 같은데. 시간당 되잖아요. 시간당이 1,000원? 네. 공유 자전거가 있다는 게 저한테는 북한 변했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물론 이제 평양에 있습니다, 이게. 평양. 관광객용일 수도 있겠네요. 아, 그렇진 않아요. 그래요? 지역민들이 다 써요. 3달러인데요, 한 시간에? 너무 비싼데요? 너무 예. 비싼데요? 저도 못쓸 그러니까 것 같은데, 이 여유가 있는 정도면. 사람들이 쓰죠. 이게 한 시간에 3달러잖아요. 이게 버스랑 지하철보다 비싼 금액이에요. 좋을 것 같아요. 예. 공유자전거 어쨌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아래 보면 여기 우리는 공유자전거를 바코드를 찍잖아요. 북한에서는 요거 작은 카드. 아, 저걸로 이제 예, 요걸로 하는구나. 이게 더 찍어가지고. 편할 것 같아요. 카드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잘 들고 다니면 되죠. 아, 잘 들고 다닌다. 저는 솔직히 대한민국 너무 바코드 찍어야 되고 핸드폰에 뭐 이렇게 연동해야 되고 나좀 힘들더라고.
아, 그래요? 저는 편하던데. 아, 그래요? 예, 저는 카드 들고 다니는 것도 귀찮아가지고 모든 걸 핸드폰으로. 예. 물론 핸드폰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장단점 있습니다. 자, 다음 이거. 내 쓸 거 다 있네요. 근데 이건 뭐 우리 서울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 서울에도 있죠. 태양열 뭐 패드. 일상이죠, 이거는. 북한에서 일상인가요? 지금 보니까 일상이네요. 길거리 가로등에 이렇게 태양열 있다라는 거고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지붕에 이렇게 있네요. 예. 지붕마다 이렇게 있고. 전기가 부족해서 이렇게 많이 네. 해놓은 걸 수도 있겠네요. 네. 우리도 한국도 이게 태양열을 뭐 대한에너지라고 생각해서 네. 친환경 에너지라 생각해서 장려를 하고 정책 지원을 하잖아요. 네. 자, 그리고 이건 뭐 같으세요? 태양열이요. 태양열인데 어디에 설치하는 것 같으세요? 배? 바다. 바다는 아니네요. 보니까 뭐 대동강인 것 같아요. 네. 자, 저는 이거 보고 되게 흥미로웠는데 이게 뭐냐면 보트예요. 보트 위에 설치하는 네. 거군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뭐 한강에 떠다니는 그런 보트. 자세한 설명이 있어요. 태양빛 전지를 동력으로 하는 유람선. 동력으로 하면 그걸로 네. 왔다 갔다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네. 어느 정도 이제 엔진을 돌린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축전지. 축전지. 승선인은 50에서 60명. 꽤 크네요. 네. 근데 뭐 얼마나 이게 동력으로 갈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북한에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태양열 충전 에너지를 지금 장려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네. 자, 요거는 이거 지금 이거 좀 와, 태양열 버스. 이건 좀 되게 신선한 충격이에요. 와, 네, 버스 지붕. 저기 작은 차. 네. 지붕. 가다가 쓰면 어떻게 해? 가다가 써요? 혹시나. 네. 이게 완전히 태양열로 가는 차량은 아니고 기존의 내연 차량인데 거기에 보충 전력을 충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판에다가 예, 버스 상판에다가 근데 저는 이 버스 상판에다가 태양열 전지 넣는 게 괜찮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우리나라보다 더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뭐 굳이 비교해보면 왜냐면 어차피 버스 지붕이 쉬고 있는데 항상 하늘을 바라보고 괜찮은 아이디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어쨌든 지금까지 저희가 태양열 전지를 봤잖아요. 예. 그럼 북한에 진짜 전기차가 있을까요? 있다고 생각하세요? 전기차 있습니다. 있다? 네. 네. 있어요. 저 다음 페이지 봐가지고. 봤군요. 네. 자, 저는 이번에 알았는데요. 전기 자동차 전시장이 있더라고요. 마두산. 예. 네. 마두산 전기 자동차. 마두산. 예. 네. 그리고 제가 흥미로워서 한번 찾아봤는데, 실제로 네. 광고도 했어요. 오. 예. 네. 차량도 이렇게만 봐도 차량이 되게 딱 봐도 네. 되게 깔끔하고 네. 세련돼 예뻐요. 보이죠. 네. 뒤에 뭐 LED 라이트도 되게 일렬로 돼 있고 되게 제너시스까지는 모르겠고 꽤 소나타급인 것 같고요. 마두산 전기 자동차고 근데 중요한 거는 광고를 보니까 1회 충전으로 720km를 주행한다. 뭐 뻥 아니에요, 뻥? 아니. 아, 우리 현대차도 이렇게 가나요? 1회 충전으로? 뻥 같은데, 뻥. 예, 이거는 누가 봐도 딱 봐도 뻥인 것 같아요. 너무 심하지. 예, 뻥이 너무 심한데요. 예, 혹시 핵개발 기술 여기에 뭐 움직여서 넣는지 모르겠지만, 예, 좀 아닌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북한에 가보지 않았지만 쉽게 예. 추측할 수 있잖아요. 북한의 전기 사정이 열악한데 예. 충전은 어디서 하지? 예, 저는 그게 뭐지 궁금하게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아, 충전 어디서 하냐? 예, 한국도 지금 충전소가 부족한데. 예, 이러고 보면 아이가 체제 선전하는구나. 예, 그냥 외국인들을 위한 광고인가?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중요한 거는 북한도 전기차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북한 평양에서 전기차 전시장에서 그 박람회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중국의 전기차가 들어와 있었어요.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게 BYD 전기차인데 그 세계 점유율 1위예요. 예, 테슬라보다 높아요. 근데 그게 평양에 전시되어 있었고 마두산도 전시되어 있는 거 보니까 중국의 전기차 기술이 들어갔나라는 생각도 들고 뭐 어찌됐든 간에 전기차가 나왔다. 네. 북한 주민들이 탈 수는 없는 거다. 명백하죠. 네, 다음 보죠. 네, 축전지차. 배터리로 돌아가는 네, 차. 북한에서는 배터리를 축전지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디자인이 딱 봤을 때 그냥 뭐 자가용은 아닌 것 같고 특이하네요. 예, 이게 놀이공원?
네, 그런 것 같죠. 네. 쭉 찾아보니까 관광용 전기차예요. 관광용 예, 관광용 전기차. 전기차. 예. 어쨌든 중요한 건 전기차라는 거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딱 봐도 디자인이 뭔가 되게 눈이 있고, 아래는 입이 있는 것 같고. 이게 뭐냐면, 물고기? 자세히 보시면, 맞아요. 물고기예요. 아, 물고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저 지느러미 아니에요? 거울 있잖아요. 거울. 그 지느러미. 지느러미예요. 팔. 예. 이게 찾아보니까 매기예요, 매기. 매기차예요? 예. 매기를, 이렇게, 심볼라이즈 한 거죠. 예. 매기차. 왜 매기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자, 두 번째. 요것도 관광 전기차인데, 그건 뭘까요? 저 이거 보면서 꽃게? 꽃게 맞아요. 예. 거울 보면은 개다리 집게잖아요. 특이하게 예. 생겼네요. 이게 좀 약간 아니, 누가 특이하게 디자인을 생겼네요. 했을까요? 예. 생겼네요. 이거는 진짜 무슨 저기, 놀이동산 갔을 때, 그런 캐릭터 차량 같은데, 북한에서는 이거 상업용으로 이렇게 했는데, 뭔가 되게 조커 같지 않아요? 이게 근데 얼마나 상용화됐는지는 후속 뉴스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전기 사정이 어려우니까 잘 운행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게, 앞에 거는 메기고, 뒤에 거는 꽃게잖아요. 둘다 해산물이잖아요. 그렇죠. 예. 왜 그런지 아세요? 해산물이 중요해서. 여기 바다예요? 예, 맞아요. 예. 요 꽃게는 이게 원산이에요. 예, 원산 관광지에 이렇게 관광 전기차를 이렇게 꽃게 디자인을 한 거예요. 예. 다음 한 이미지를 보죠. 예. 뭐 이거는, 스마트폰이네요. 예. 지능형 아니랑. 손전화기. 예, 북한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제 지능형 손전화기라고 하는데, 보니까 아리랑 121, 151, 161. 근데 이게 모든 대중들이 쓰는 건 아니잖아요. 대중들이 써요. 많이 보급이 돼 있나요? 많이 보급돼 있고요. 지금 북한의 인구가 2,300만이라고 보면은 휴대폰 사용자가 700만이 넘었어요. 4명 중 1명이 쓴다라는 단순 통계로만 봐도 그렇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돈 없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북한에서 대포폰이 그렇게 유행을 한대요. 예. 왜냐면 북한은 아무래도 체제상 도청할 수도 있고, 맞아요. 들킬 예, 수도 들킬 수도 있고. 있고. 그래서 북한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의 명의를 빌려가지고 대포폰을 만들어 썼던 거예요. 그렇게 쓰다가 이번에 정책을 바꿨거든요. 한 사람이 하나의 핸드폰만 개통하도록 했어요. 대포폰을 못 쓰도록. 예. 그래서 다시 또 다른 사람에게 빌려 쓰기도 하고. 예. 북한이 좀 그러고 있더라고요. 자, 요런 것도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정보통신기 판매소. 예, 핸드폰 매장이에요, 이거. 예. 북한에 이런 거 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평양 타치, 평양 2468. 모델이 다양하게 있네요, 모델이. 이거 말고도 보면 이제 태블릿. 예, 태블릿 PC. 울림, 아침, 다 있네, 있을 거. 삼지연. 예, 그다음에 룡흥. 예, 브랜드들이 좀 있어요. 근데 김정은은 뭐 쓸까요? 아이패드. 아이패드. 아이폰 쓰면 그럴 것 같아요, 예, 진짜. 진짜예요. 한국 뉴스에 나왔더라고 아, 보니까. 맞아요. 아이패드. 예, 아이패드랑 애플 맥북. 예.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잠깐만, 미국 그러니까 아니 우리 저번 그러게. 편에서 어떻게 미국 주소 쓰지, 지금. 미제를 타도하는 그런 선전문을 봤는데 우리 김정은 위원장께서 본인 제품이. 미제를 쓴다. 그것도 애플 쓴다. 네, 그리고 참. 또 와이프는 또막 명품 아, 맞아요. 메고 명품에 쓰고. 샤넬, 그러니까요. 구찌 이런 거다 메고. 네, 그렇군요. 자, 이런 거 한번 짚어봤고요. 자, 다음은 이게 뭐가 드세요? 잠깐만, 이거 그거 아닌가? 앵그리 버드? 앵그리버드. 앵그리버드. 똑같죠? 이거 카피한 거예요? 예. 네. 근데 고무총소기라고 돼 있어요. 아니, 사실 고무총소기가 맞긴 해요. 맞네요. 예. 앵그리버드는 화난 새 이건데 게임 플레이는 고무총이니까. 예. 북한에서 이 게임을 자기들 이름만 바꿔가지고 이렇게 플레이하고 있어요. 그럼 좀 자세히 볼까요? 이게 북한의 모바일 앱들인데 몇개 보시면은 이렇게 3D 마리오, 슈퍼 마리오가 있고요. 그렇죠? 첫 번째. 비슷하게 생긴 게 예. 많네요. 고무총 쏘기, 앵그리버드, 여러 가지가 버전이 있고, 그다음에 큐브도 있고.
저희 네, 테트리스도 그다음, 있고 예, 탑사키. 탑사키도 있고 그다음에 좀비 게임. 특히 이제 고속 조약이라고 돼 있거든요. 고속 조약 요거. 어 잠깐만 저거 그거야? 소닉? 그죠. 네. 익숙한 그림이죠. 네. 슈퍼소닉이에요. 예. 제목만 바꿔가지고. 근데 이거 그러면 다 불법이네 사실은요? 다 뺏긴 거. 진짜 많이 향이 높네요. 아 사와서 이름만 바꾼 건가? 북한에서는 어떻게 스마트폰 게임 하냐면요. 원래 앱스토어가 없어요. 예. 그래서 아까 그 우리 정보통신 판매소에 가서 나의 유심을 주고 거기서 게임을 아, 내려받아요. 설치해달라고 해가지고 내려받아가지고 이렇게 플레이해요. 예, 보면은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렇죠. 뭐 알 굴리기, 이건 이제 알까기죠. 오토바이 레이싱. 오토바이 경주. 예, 그다음에 한자 사전, 나 테트리스. 어, 그래도 영어 많이 쓰네요. 예, 영어도 있고, 안 쓸 줄 알았는데. 예, 자동차 경주, 뭐 다양하게 있네요. 예, 어쨌든 뭐 정도의 차이긴 하지만 북한 주민들도 모바일 폰으로 열심히 한다. 그다음에 북한도 지금 요즘 고민이 청년들이 핸드폰 중독이에요. 아, 예, 핸드폰 중독이 좀 심해가지고. 어 여기서 모든 걸 하니까 그런 얘기가 있네요. 자 대성 백화점. 어머 옆에는 진짜 신식이다. 네 이거는 우리 여기서 그냥 딱 봐도 뭐 이마트, 뭐 태평 백화점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네 이게 평양에 있는 대성 거리에 있는 대성 백화점인 것 같은데, 어 되게 좀 처음 봤을 때 좀 흥미로웠어요. 일단 제가 백화점에 가본 적이 없긴 하지만. 여기서 봤을 때 아 평양 삶은 이렇구나 싶은데 안에서 파는 거를 봤는데 어 이것도 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가전제품. 와. 네, 세탁기 이렇게 팔고 있고요. 네. 뭘 말까? 필립스도 파네요. 필립스.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보세요. 샤넬 있어요. 뭐야? 뭐야? 네. 샤넬. 그 다음에 SK2. 어쨌든 네. 샤넬이 있다. 네. 어, 북한에서 이거 자본주의의 끝판왕을 달리고 있는 명품들을 팔고 있다. 그러니까요. 네. 자. 코치가 있어요. 이 코치 가방. 이거는 중저가 브랜드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것도 꽤 좋은, 그럼요, 그럼요. 예, 예, 다양하게 있고요. 가방. 그 다음에 이건 오메가 시계죠. 네. 와우. 예. 북한 사회주의 국가 맞아요? 그러게요. 이렇게만 보면 이게 남아인지 북한인지. 그러니까요. 예. 예, 우리 사람의 물욕과 본능은 이길 수 없습니다. 예, 사상은 사실은 안 중요해요. 자, 아 요거는 제가 왜 가져왔냐면요. 이게 광고예요. 그죠? 네. 자동차 광고. 예. 네. 되게 하네요. 예. 네, 북한에서 자동차 광고 하는 거. 평화 자동차. 예. 네. 평화 자동차. 하여튼 말로는 하여튼.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북한은 광고라는 거는 자본주의 가장 특징적인 요소잖아요. 예. 네. 네. 상업이잖아요. 상업의 핵심. 광고인데 북한에서도 광고를 통해서 물건을 팔고 예. 북한도 이제 자본주의 속성이 뭐 밑바닥에 다 있다 이런 거죠. 예. 인상적이었어요. 보면 이제 뭐 뻐꾸기 자동차가 있고 준마 자동차가 있고 근데 보면 북한의 자동차 등록수를 보면요 이게 2014년 기준이기는 한데 늘어가고 27만 5천 대. 예. 근데 지금은 좀 더 빨라졌으니까 저는 뭐 100만 대까지 되진 않았을까라는 감히 추측은 해봅니다. 예, 10년 전이니까. 그리고 보면은 자동차 생산량 보면요. 북한은 4천 대였어요. 당시에 1년. 당시에 한국은 452만 대. 그러면 이게 1000배인가요? 예, 남북의 격차죠. 예, 이런 거 볼 수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자동차를 광고하고 하는데 현실은 어떠냐. 아직도 이런 차가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제가 글 써놨네. 스스로 돌아가는 차. 목탄차? 네. 나무를 태워서 돌아가는 차죠? 맞아요. 이게 1960년대부터 있던 차예요. 네. 숯과 고체 연료. 지금도 있어요. 저도 이거 타고 다녔어요. 네. 이런 거리도 있어요. 렉서스, 도요타, 어머. 아우디, 벤츠. 뭐 우리가 길거리에서 보는 차량들이 다 있죠. 네. 평양이에요 이게. 저는 지금은 좀 더 늘어났을 거라 생각하는데 택시가 있대요. 저 서비차가 뭡니까? 택시랑 좀 비슷한 거예요. 서비차? 예, 네, 서비차. 이렇게 돈을 주고 서비스차? 네, 서비스차예요. 네. 아, 이거 오타는 아니죠? 아니에요. 북한에 서비차라고 그래요. 아. 네, 서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서비차. 예. 네. 보면 이제 평양의 대중교통
내용에 대해서 설명인데 뭐 궤도 전차도 4개 노선이 있고 지하철도 2개 노선, 시내버스도 한 36개 노선, 예, 택시, 개인들이 택시 많이 탄다는 거죠. 실제로 길거리에 보면 이렇게 택시들이 많이 다녀요. 예, 택시들이 많이 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요거 보면은 이게 지금 지방 도시인데 이게 청진이에요 이게. 네. 예. 근데 보면 이제 손님을 불러 모으는 몰입꾼이 있다. 예. 유도하는 거네요. 요거라고. 예. 그러니까 일단 일종의 호객 행위 하는 거잖아요. 저 이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인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예. 돈 벌기 위해서. 맞아요. 예. 그다음에 일공이 뭔지 아세요? 일공? 아르바이트. 맞아요. 예. 개인 택시 사업자가 채용해서 쓰는, 그러니까 뭐 머리꾼을 채용하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일공으로 채용하는지 아르바이트로. 그러니까 이때는 좀 말을 잘하는 사람, 좀 수다스러운 사람, 좀 이렇게 잘하는 사람. 맞아요. 예. 세일즈맨을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머리꾼으로 해서 하루에 최대 $50까지 벌 수 있다고 하니까 꽤 짭짤한 수익이죠. 예. 좀 괜찮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많지 않은 이미지지만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좀 봤는데 이거 아까 우리 처음에 이야기 나눴잖아요. 북한이 소프트웨어는 안 받았기 때문에 의미 없다는데 지금까지 보시니까 좀 어때요? 네, 저게 이제 또 평양의 모습이기 때문에 네. 지방은 어떤지 이제 잘 모르는 것도 있고 아까 청진이 좀 있기도 했어요. 네, 청진이나 평양 같이 이제 큰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발전이 되고 오히려 그 지방 발전 균형 이런 거 이렇게 강조하는 것도 진짜 도농 간 격차가 이렇게 커서 더 그러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 보면서 되게 특권층들만 저런 것들을 많이 누리고 있구나 그쵸?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원도 없는데 저기에 이제 다 집중을 해가지고 편의를 제공해서 이렇게 충성을 시키는 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보면서. 그쵸, 일단은 뭐 이렇게 뭔가 그림으로 이미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별반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 같으니 때 중요한 거는 이런 것조차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라는 맞아요. 거죠. 네. 예, 중요한 지적이죠. 예. 강님 어떠셨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빈익빈 부익부가 오히려 더 드러나는 네.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가 주제는 이미지로 보는 오늘의 북한이었으나 네. 사실 이걸 봤을 때 이미지로 보는 오늘의 평양이 네. 아닐까. 네. 실상을 보여주지는 않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웠고 근데 하나 좀 좋았던 거는 영어를 많이 안 쓰려고 했던 거. 아까 보니까 제품 영들이 뻐꾸기, 예. 준마, 진달래, 푸른 하늘, 예. 아름다운 우리말 맞아. 썼잖아요. 그거는 좀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예. 그건 뭐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예. 물론 이제 이런 지금까지 저희가 본 이미지들이 사실 좀 평양 중심의 삶이긴 했어요. 근데 이제 평양 이거 말고도 뭐 청진, 원산, 함흥 이런 데 보면은 좀 정도의 차이긴 하지만 좀 비슷하긴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보다 이런 걸 아직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선택지가 늘어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자본주의 또 예. 좋은 포인트입니다. 네, 중요한 자본주의. 거는 북한도 자본주의 양식대로 지금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네. 있다라는 걸 우리 간접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지금까지 북한의 변화를 간접적으로 사진을 통해서 봤는데요. 실제 북한에 살고 있는 모든 지역 주민들 평양뿐만 아니라 뭐 작은 도시까지 심지어 아오지까지도 이렇게 택시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인프라가 많이 충족한 사회가 되기를 약간 뭐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오늘 저희 북한에 대한 소식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